사람 죽이는 건 심플해. 애 키우는 거에 비하면. 미안. 마트 문 닫을 시간이라. 안녕하세요. 카이카즈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에서 인기리에 스트리밍 중인 길복순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불안당, 킹메이커 등을 만든 변성현 감독의 신작으로 현재 넷플릭스 국내 영화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리뷰하는 입장에서 길복순은 애매한 영화입니다. 엄청나게 잘 만든 명작이나 수작도 그렇다고 졸작도 아니죠. 적당히 장점이 있으면서도 단점도 존재하는 영화입니다. 그렇다면 길복순의 장점은 무엇이고 또한 단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부터 영화 길복순의 스포일러와 올드보이, 조니, 아토믹 블론드의 영화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길복순의 장점은 극의 구조에 있습니다. 본작의 서사구조는 기본적으로 길복순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죠. 딸을 가진 엄마로서 밥벌이인 킬로로서 길복순에게 여러 사건들이 겹쳐 발생하고 그 사건의 소용돌이 속을 헤쳐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의 시초는 한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길복순은 총리 후보자 아들의 살해 의뢰를 받죠. 스쳐 지나가듯이 길복순과 딸이 TV를 통해 알게 된 총리 후보자 아들의 부정 입학은 공정을 추구하는 현세대, 즉 딸이 분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길복순은 총리 후보자의 아들을 죽이지 않죠. 왜냐하면 자신의 명예를 위해 자기 아들을 살인을 했던 총리 후보자의 파렴치함이 길복순을 어릴 때 수없이 때렸던 아버지의 모습으로 투영돼 보였고, 또한 자기 자식은 올바르게 키우려 했던 어머니로서 자신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그 아들을 죽이지 않은 것은 딸 때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평상시 길복순을 시기했던 MK엔터의 이사인 차민이로 인해 자신의 커리어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길복순에게 놓여진 고난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본능을 물려받지 않길 간절히 원하는 딸이 그부를 가위로 찌른 것이죠. 자신의 동성 동급생과 키스하는 장면을 찍은 남자 그부가 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그로 인해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급소를 찔렀다고 합니다. 결국 길복순은 자신의 실패한 살인 의뢰로 인해 목숨을 위협받은가 동시에 딸의 성정체성과 사고를 수습해야 되는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딸은 평화롭게 살아가는 길복순의 평화를 깨뜨리고, 끊임없이 길복순의 커리어와 엄마로서 해결해야 하는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며 갈등은 점진적으로 쌓이게 되고 긴장감은 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상 영화를 보면 그러한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극중 캐릭터들 간의 관계성에 대한 설명이 빈약하기 때문인데요. 작중 제일 중요한 관계인 길복순과 딸의 관계도 피상적인 설명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빠도 없이 어떻게 엄마 혼자서 딸을 키워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무하죠. 영화의 풍기는 분위기로 봤을 때는 차 대표가 아빠인 것처럼 보이지만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영화를 다 보고 머릿속에서 짜맞춰봤을 때 차 대표가 아빠인 것처럼 보이죠. 결국 차 대표와 길복순은 사랑하는 사이고, 그렇게 아무도 모르지만 그들 간에 딸이 있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지막지한 차 대표지만 길복순에게는 온정적으로 대하는 이유가 됩니다. 또 그런 점들 때문에 친동생임에도 차민규를 남자로서 사랑하는 차이사는 길복순을 시기하고 제거하려는 것이죠. 문제는 영화를 보는 중간에는 그들 관계에 대한 빈약한 설명으로 인해 그들의 행동과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모호하게 느껴지고, 관객들이 그들의 관계성에 대해 짜맞춰 유추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작가주의 영화나 예술 영화가 아닌 장르 영화에서는 썩 좋은 방식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예술 영화의 경계에 있어 보이는 올드보이 같은 경우에도 엄밀히 따져 장르 영화에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영화 안의 인물들의 동기는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 간의 관계를 치밀하게 연출해 길복순처럼 수많은 액션, 복잡한 구성을 가졌음에도 영화를 다 보고 나서도 그들의 행동과 그로 인해 일어난 사건, 그리고 충격적인 결말에 대해 의문이 들지 않습니다.
물론 길복스는 액션에 더 초점을 맞춘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성이 올드보이보다 못한 것이 나쁘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오로지 액션을 위해 만들어진 존윅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길복슨의 인물들 간의 관계성은 각각 인물들의 행동의 당위성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결국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이죠. 존윅은 고작 개 때문에 수백 명을 죽인 인물이라는 이유로 얼핏 봤을 때는 존윅보다는 딸을 위한 마음으로 살인 의뢰를 의도적으로 실패한 길복슨의 동기가 더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딸이 직접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어 그 위험에서 딸을 구하기 위해 길복슨이 살인 의뢰를 실패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공정한 사회를 원하는 딸의 마음에 동조해서 그 사단을 만든 것과 달리 존윅에서의 그개는 사랑하는 아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고 존윅은 그개와 아내를 동일시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개를 죽인 것이 자기 아내를 죽인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그가 개 때문에 그 살육을 저지른다는 동기가 더 단순하지만 길복슨의 동기보다 더 타당하죠. 이처럼 단순하던 복잡하던 명확하게 동기나 인물들의 관계성이 보인 두 영화와는 달리 길복순의 동기는 너무 피상적이고 설명이 부족합니다. 길복순과 딸 그리고 차민규와 그의 동생 차민이까지 그 관계에서 오는 어긋난 혹은 지고지순한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갈등과 사건이 일어난 것이나 마찬가지인 영화에서 관계성의 모호함을 준다는 것은 오히려 영화의 완성도를 깎아먹는 단점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액션 영화라서 액션의 완성도가 높다면 이 영화를 만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액션마저도 아쉬운 점이 존재합니다. 액션의 합을 짠다는 말은 영어로는 코리오그래피라고 합니다. 이 뜻은 안무를 짤 때도 쓰이는 말이죠. 길복순의 액션은 액션보다는 춤에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물론 액션의 화려함은 충분하지만 문제는 그 액션에서 보여지는 살기죠. 결국 내가 살려면 상대방을 죽여야 한다는 그 살기가 영화에서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장면들은 활극처럼 경쾌해 보입니다. 50대인 전도연의 액션치고는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아쉬운 점은 여전합니다. 전돈보다 두 살 어린 샤를리즈 테론이 주연한 영화 아토믹 블런드를 보면 그 아쉬움이 배가 되죠.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겠지만 영화를 보고 있으면 보는 내가 아플 지경입니다. 설경구의 블라디보스톡 액션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멋들어져 보이지만 결국 몸과 몸이 부딪힐 때 그 임팩트가 여전히 가볍습니다. 누가 봐도 주먹이 날라오는 것을 알고 피하고 알고 맞는 느낌이 강하게 나죠. 결국 관객들이 영화를 보는 이유는 영화가 허구임에도 영화 안의 인물들이 겪는 일을 실제라고 느끼며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감정들을 느끼기 위해서인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보이는 액션에서 살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은 액션 중심의 영화에서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영화 길복수는 불안당을 만든 변성현 감독의 신작이자 본격적으로 몸과 몸이 부딪히는 정통 액션 영화로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았고 길복순에게 처해진 고난이 점진적으로 극한에 치닫도록 설계한 시나리오는 흥미롭지만 그 긴장감이 길복순과 그 주위 인물들 간의 관계성에서 나옴에도 모호하게 처리돼 긴장감이 떨어졌으며 춤에 가까운 2% 부족한 액션씬 때문에 액션씬 하나만큼은 볼만하다 아니면 진짜 이 장면 하나만큼은 긴장감이 넘친다는 장면 없이 여러모로 수작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졌음에도 아쉽게 평작이 된 영화입니다. 지금까지 카이카즈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